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의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오늘 방송은 뭐냐면 약간 이 전야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내일이면은 콘서트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콘서트, 원래는 이제 콘서트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저희 좋은 다양한 곡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콘서트 장소에서 너무 많은 곡들을 설명을 하면은 템포가 조금 많이 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설명을 하는 기회를 따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곡 설명이나 우리 작곡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타크의 많은 이런 이제 곡들에 대해서 뭐 비하인드나 뭐 곡을 썼을 때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명의 작곡가 분들을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잘 아실 테니까 저희 작곡가님들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BGM 파트 리더를 맡고 계신 장여울 님부터 네,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BGM 파트에서 작곡을 하고 있는 장여울이라고 합니다. 로스트아크 작곡가 백정은입니다. 작년 10월에 로스트아크 BGM 팀에 합류하게 된 박성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BGM 파트에서 작곡하고 있는 조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곡가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저도 완전 초짜라서 진행하는 게 이렇게 뭐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작곡가 분들도 이렇게 뭐 방송에 원래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본인들 곡들이나 좀 저기 이제 뭐 피아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아노도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기타랑. 그래서 대화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불시에 이분들이 지금 몰라요. 뭐를 시킬지. 그래서 불시에 이런 연주도 한번 해보면서 작곡가 분들이 직접 연주하는 이런 시간들도 뭐 가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작곡가분들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서툴러도 많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우리 주제를 뭐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대본은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내추럴하게 뭐 여러 가지 우리 곡 설명이니까 어차피 자기들 쓰신 곡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작곡가분들은 어떤 곡을 최애곡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주님부터 우리 로스트아크 모든 곡 중에서 본인이 가장 최애하는 곡이 뭘지 조금 생각하셔도 돼요. 네. 뭐 최애곡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로스트아크 일단 뭐 워낙에 좋은 곡들 많은데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거는 그 Into the Wild World라고 굉장히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근데 로스트아크의 뭔가 그 모험이란 테마에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뭐 편곡도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저는 그 곡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 Into the Wild World는 여울님이 여울님이 작곡하신 네. 곡인데 혹시 상사라서 좀 오해하실 수 있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여울님이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인투더 와이드 월드는 그 사실 로스트아크가 오픈하기 전에 캐릭터 선택창을 위해서 맞아요. 만들었던 음악인데요. 모험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큰 규모로 되게 빠르고 화려한 곡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까지 그런 곡을 많이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외국의 영화음악 같은 것도 많이 찾아서 들어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막 밤도 새고 하면서 되게 밤도 좀 새고 네. 아, 괜히 말해. 네, 좀 열심히 했던 곡이었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곡은 제 경우에는 이 곡을 원래 이제 여울님 얘기대로 캐릭터 선택 화면 만들려고 이제 썼던 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트레일러 영상 만들 때 저희 트레일러에 이 곡이 꼭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일러에 잘 활용한 곡이기도 해요. 아마 유저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 성현님. 저는 어릴 때부터 디즈니를 보면서 자란 세대인데 디즈니를 보면서 디즈니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앨런 맨켄. 예. 알라딘, 인어공주 이런 곡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로스트아크를 처음 알게 된 곡이 있는데 그게 로맨틱 웨픈이었어요. 되게 뮤지컬 같잖아요. 디즈니 같고 그 안에서 춤추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게임에 이런 음악이 들어갔지? 하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찾아 듣고 있습니다.
와, 그럼 로맨틱 웹폰이 성윤님을 일로 끌은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로맨틱 웹폰도 여울님 곡인데. 네. 약간 좀 뭐 짜고 오신 거 같아요. 네, 여울님 곡인데. 뭐 상사 리더의 아니요. 눈치를 본 건 아니죠? 아,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다 여울님 곡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이 로맨틱 웹폰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로맨틱 웹폰은 저희 디렉터님께서 그 연출 팀장님이랑 저를 이렇게 소집을 하셔가지고 회의죠. 네. 아, 네. 아, 회의? 네. 회의를 소집? 네,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뮤지컬을 해야겠다, 뮤지컬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미녀와 야수에 보면 이제 촛대가 비열 게스트 이렇게 하면서 게스트.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루미의 집사. 네. 네. 그거를 정말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시면서 우리 게임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연 스토리 마지막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똑같이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뮤지컬 작업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사도 직접 써주셨어요. 가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이었나? 여울님이 저한테 가사 언제 나오네요. 그래서 자기는 뭐 곡 다 썼어. 그러니까 자기는 금방 쓸 수 있대요. 가사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가사 주말에 이틀 동안 그냥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내가 이거 싫은 소리 안 들어야지 하고 이제 써가지고 줬는데 진짜 금방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피아노 치면 들어보라고 했더니 사운드실 가가지고 피아노로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부르더라고요. 왜 곡을 녹음해서 주면 되는데 오래요 굳이 와 뭐라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해서 자기가 들려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또 완성된 곡이었는데 실제로 진짜 뮤지컬을 게임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되게 신나게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출 팀장님도 굉장히 또 잘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고요. 다음에는 정은님. 네. 네, 최애곡이 뭘까요? 저희 OBT 트레일러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RPG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RPG가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 뭐 이런 문구가 RPG가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도 있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문구들이 뜨면서 이제 프렐류드라는 음악이 깔렸었어요. 이제 되게 잔잔한 음악이었는데 풍경들이랑 같이 그냥 그 도입부만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로스트아크를 해본 성공했다.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RPG 게임을 되게 오래 했다 보니까 그때 그 추억들, 그때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네 그래서 아 나도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트레일러를 보고 로스트아크 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또 프렐류드라는 좋은 곡이 또 정은님을 또 끌어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좋은 곡이 이렇게 선순환돼서 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OBT 때 만든 건데 OBT 트레일러 제가 만들었거든요. 프렐류드도 이제 거기다 제가 선곡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프렐류드라는 곡이 이제 시작을 뜻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뜻하게 실제로 OBT를 하니까 시작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아시다시피 페이튼에 나와요. 이 곡이 장례식. 네, 맞아요. 장례식은 뭔가 끝과 죽음인데 왜 노래 제목이 프렐류드일까 뭐 이렇게 뭐 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런들이 이 끝을 또 다른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이제 그냥 노래 제목을 좀 아이러니하게 프렐류드라고 이제 했던 네, 부분들인데 그걸 또 좋아해 주셔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거니까 좀 감회가 또 새롭긴 하네요. 그런 쪽으로부터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울님은 어떤 곡이 최애곡일까요? 프렐루드를 작곡해 주셨던 작곡가님의 곡인데요. 아, 네. 네. 김용은 작곡가님이 그때 이제 제 옆에서 이제 작곡을 하셨었는데 피아노 곡을 썼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와 정말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되게 여러 번 많이 들었고 아마 많은 다른 분들의 최애곡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로스트아크 초창기부터 계속 유저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곡 중 하나가 이제 별빛 등대섬이죠.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빛 등대섬이 이 곡 되게 좋잖아요. 원래 별빛 등대섬 시나리오를 보고 쓰여진 곡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곡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오픈, 그러니까 로그인 창이죠. 로그인 들어가면 서버 고르는 화면. 그 화면에 넣을 곡으로 매일 이제 그런 게 대작 게임들 보면 다 오케스트라를 많이 좀 쓰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걸 그냥 피아노 곡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든 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별빛 등대섬이었어요. 근데 에서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곡은 정말 여울님 얘기하신 대로 너무 좋았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아 피아노 곡으로 그 서버 화면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봤는데 좀 안 어울려서 그냥 오케스트라를 하기로 하고 그 곡을 이제 근데 곡은 좋으니까 약간 이제 세이브를 해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별빛 등대섬 시나리오가 나왔고 나온 상황에서 그때 그 곡이 생각나서 이제 끄집어가지고 갖다 놓은 곡이 이제 별빛 등대섬이다. 그러니까 아셨어요? 어, 알았구나. 네. 알고 조금 모르실 거예요. 아마 회도 들어오신 분은 모르실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애곡을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마을이나 대륙에서 우리가 들었던 마을 음악도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저희 게임 보면 이제 많은데 대륙에서 들었던 좋은 음악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한번 얘기해. 좋은 음악 너무 많은데 한번. 저 하나 레오나트 되게 좋아해요. 아 레오나트 네. 좋죠. 레오나트 좋죠. 레오나트 저도 이제 로스트아크 막 하다가 처음에 마을 딱 들어갔을 때 레오나트 음악이 촥 나오는데 일단은 그 멜로디에 벌써 아 맞아요. 네, 멜로디 너무 좋아요. 꽂혀버렸고 그리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사운드 퀄리티가 좀 진짜 오케스트라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곡이 좀 기억에 제일 남는 마을 음악 중 하나였어요. 레오나트도 초창기부터 계속 꾸준히 유저분들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곡이죠. 그 곡도 오케스트라로 작업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곡들은 주기적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떠온다고 해야 돼? 그렇게 해오거든요. 근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이제 곡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토토이크의 모코코 마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토토이크? 네. 좋죠. 모코코 마을 좋아요. 네. 모코코 마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어두운 이제 사람분들이랑 이렇게 좀 어두운 사람인데 좀 이렇게 전투하고 막 지쳐 있다가 저한테도 모코코... 되게 존칭해 주시는 예의 바른 선생님 예의 받아요. 모코코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막 동심이 살아있고 이 되게 순수한 이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리고 그 멜로디가 저를 이렇게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은 멜로디였어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었어. 아 모코코 음악이 근데 여울님이 작곡하신 거거든요. 아, 아 몰랐어요? 아, 네. 진짜 몰랐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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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여울님 곡을 이렇게 여기는 작곡가님이 계시니까 모코코 마을은 네.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 좀 주세요. 곡 쓰실 때 뭐 아, 네. 비하인드라든가 모코코 마을은 제가 토토이크 대륙을 작업할 때 네. 제일 먼저 썼던 곡인데요. 네. 거기 레벨이랑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너무 네. 예쁘고 제 취향이 너무 제 취향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걸리버 여행기 같이 네네네 가면은 막 이렇게 이따만한 장화가 이렇게 있고 막 책으로 다리 만들어서 막 건너고 막 우리도 만들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캐릭터를 거기 딱 세워놓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제가 기습으로 네. 왜 그렇게 봐요? 연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모코코 오늘 기습으로 연주 몇 번 나갈 겁니다. 왜 표정이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피아노, 기타, 불시에 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은 곡. 너무 좋... 아, 저는 이게 곡이 처음 이게 가져서 이제 듣는데 처음에 이렇게 통통통 스타카토 통통통통 튀기는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듣자마자 아 이 곡이다 딱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컨펌 했던 곡이에요. 오자마자 그냥 딱 반했던 곡. 그래서 잘 찝으신 것 같고요. 좋은 음악. 또 다른 곡도 좀 얘기해 보죠. 이제 뭐 우리 곡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얘기할 곡이 참 많을 텐데. 아 그러면 어차피 저 곡 치신 김에 네. 제가 이제 누가 어디서 마을 음악 아니야 로스타크 곡 중에서 가장 좋은 곡이 뭐냐고 이제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답은 못하고 왜냐면 제가 둘이 작곡가도 눈치 보냐고 이제 뭐 최고 답은 못했는데. 마을 음악 중에서는 로아룬이 되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아룬도 이제 여울님이 작곡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한번 좀 쳐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손 풀리신 김에 아 풀려고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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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아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제가 역시 제가 이제 최애하는 요즘에 좀 아리아노브가 경쟁자가 되긴 했는데 최애하는 이제 마을 음악이어서 너무 저도 듣는데 또 들어도 너무 좋아요. 피아노도 좋네요. 역시 시키기 잘한 것 같아요. 귀호강 개인적인 귀호강 했고 또 다른 곡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니아마을 가면은 휴양지 온 듯한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 캐릭터를 데리고 니아마을을 갔을 때 아 막 힘든 전투가 끝나고 얘를 이제 쉬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휴양지 같죠 거기가 좀. 네, 네 맞아요. 바쁘니까. 괜히 옷도 막 바꿔 입히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니아마을의 그 마을 음악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니아마을이 들어가기 전에 어두운 마을 칼라자 마을에 있다가. 니아 마을로 이제 오면서 그때 좀 약간 밝고 좀 이렇게 좀 휴양 느낌이 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던 거거든요. 저 기타를 의식하고 혹시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저기 그죠? 기타가 있었네. 기타가 있었네. 그러면은 당연히 니아 마을도 한번 연주해 달라는 신호? 기타는 또 우리 현준님이 전부 또 바로 옆에 앉았어요. 기타 치려고 앉은 거 같아요. 본인이 치겠다라는 의지. 니아마을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도 휴양의 느낌을 좀 얻어보죠. 니아마을 할 때부터 또 뭐 그대 기억하나요? 또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노래 혹시 가사 외우고 계세요? 그게 한국어면은 제가 외우는 아이유니카랑 그게 아 못 외우세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하와이어여가지고 그건 너무 아니야 그러면 기능 기억 하나요? 또 하나 또 되게 연주 다 해보려고 했더니 외우고 계신데 안 나는 거 아니죠? 또 잔잔한 걸 하나 또 연주해 보면 이게 흥이 붙었을 때 한번 연주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로스타크의 좋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로스타크의 좀 예쁜 음악? 난파 당했을 때. 난파? 아 노스텐지어 노스텐지어. 나랑 눈 마주쳤어. 이건 성인님이 쳤어요. 아. 성인님은 난파 노래 아시죠? 노스텔지어. 아, 네, 알죠. 알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들려주세요. 좋았어요. 난파 음악이 처음에 이제 항해를 만들 때 난파당하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화나니까 마음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곡으로 해서 이렇게 좀 편안한 곡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난파당하면 화나니까 마음을 좀 그때는 시즌1 때는 자동 이동도 없었어요. 다 직접 배속도도 훨씬 느렸고 되게 불편했던 시즌1에, 네, 놀랍게도, 놀랍게도 시즌1에 저는, 그 곡을 이제 유저분들도 이제 난파당했을 때 곡을 아마 많이 좋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런 곡들이 어떻게 보면 로스타크를 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금 잔잔하게 빛내주던 곡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되게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한 곡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마을 음악도 이렇게 많이 좀 들었는데 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리아노브를 또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엘가시아. 엘가시아가 사실 아마 이 방송 나가면 내일이 되겠죠?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될 텐데 엘가시아가 사실 작업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 계획은 옛날부터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엘가시아에 있는 곡들을 못 들려드리는 게 유저분들의 또 우리가 스코어를 또 오케스트라나 뭐 아니면 편곡 스코어를 다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엘가시아는 뭐 아쉽게도 좀 유저분들에게 이번 콘서트에서는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우님이 이제 아리아노브를 작곡을 하셨어요. 정우님이 아리아노브를 작곡할 때 어떤 뭐 곡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유저분들한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아노브는 제가 로스트아크 들어와서 처음 만든 마을 음악이거든요. 아 그랬나? 네. 그전에 마을 음악이 없었어요? 네. 아 그래? 네. 그래서 좀 애착도 많이 가는 곡이고 그때 엘가시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 BGM 파트 몇 명을 이제 디렉터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아, 네. 이제 한 짧게 한 2시간 정도 짧게 2시간 그 엘가시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시간 정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가장 이제 아리아노브를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문장이 있어요. 이제 디렉터님이 저희한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던 신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문장을 듣고 좀 이제 저도 라제니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에 좀 집중을 했었고, 이제 저희 아리아노브 맵 자체가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네. 네, 천공에 떠 있는 도시고 음악의 도입부에는 그렇게 뭔가 하늘 위에 뭔가 떠 있는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고, 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도시가 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후렴구에서는 제가 느꼈던 신에 대한 라제니스들의 그 느낌.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두 가지를 다 잡았다. 그러니까 곡이 마을의 예쁨을 잘 표현을 하면서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후렴구로 가면은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 그죠? 막 아련하고 좀 그런 짠한 느낌들이 또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래서 마을 음악에서는 아리아노브 자체도 되게 좋았지만 또 나중에 저는 거기가 좋았어요. 이 아리아노브를 마지막에 우리 프로키온 등장하는 씬 있죠. 카얀 개. 예, 예, 카얀 개에서 프로키온 등장하는 씬에서 이제 아리아노브를 틀거든요. 그때 아리아노브가 그 연출 장면과 정말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아마 이 아리아노브라는 곡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의도했던 그 느낌을 잘 받아들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은님 곡 설명 들으니까 역시 이제 의도대로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리아노브도 한번 네, 들어보시죠. 생각이 나, 하얀 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쫙 펼쳐져. 아련해. 너무, 아련해. 너무 좋았던 곡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정말. 유저분들한테도 앞으로도 계속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마을 음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늑대의 노래. 네. 맞아. 로엔 있잖아요. 로엔에서 하도 제가. 유저분들한테 로엔을 머릿속에 자꾸 들려나 봐. 로엔의 또 늑대 노래인데, 로엔도 사실 이야기적으로는 뭐 공을 또 많이 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 늑대 노래는 또 현주님이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늑대 노래를 작업을 하셨는데, 현주님한테 직접 들어보죠. 늑대 노래. 늑대 노래. 아, 늑대 노래는 일단 제가 여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제 음악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좀 저한테 의미가 큰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시나리오 보고 스토리 보고 이제 타이르족에 좀 이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만 읽어보는데 진짜 이입이 딱 되더라고요. 워낙에 또 슬픈 얘기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너무 막 슬프게보다는 좀 덤덤하게 좀 이제 타이엘의 그 슬픔을 좀 덤덤하게 표현하고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막 비 오는 날에 불 다 꺼놓고 그냥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런 것도 했었고, 심지어 막
페인트 이렇게 빨간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 진짜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 직접 그건 아니고요. 직접 하진 못했습니다. 아. 네, 막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서 되게 막 과몰입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스타르가드처럼 노래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막,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좋은 곡으로 잘 나온 것 같고, 되게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도 너무 뿌듯하고 좀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아, 곡이었습니다. 네. 로엔 나올 때 늑대 노래 정말 뭐 난리 났었잖아요. 늑대 노래 진짜, 진짜. 사랑 정말 많이 받았었던 곡이에요. 뿌듯하시죠? 아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제 인생에서도 좀 되게 중요했던 아, 네. 너무 뿌듯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곡을 쓰실 텐데 이제 늑대 노래를 계기로 아마 로스타크의 앞으로 이제 굉장히 명곡들을 많이 아마 써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훌륭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늑대 노래. 늑대 노래 다들 처음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전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미디 버전으로만 듣다가 그 정말 히다카에 되게 몰입하신 저희 그 가수분께서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막 해주시는데 멋있어 진짜. 듣고 나서 되게 이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딱 감이 왔고 또 합창단이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확 나중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 가사도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더 훨씬 더 마음이 와닿고 되게 좋더라고요. 너, 처음에 이제 미디 말고 녹음 딱 떠온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 딱 듣는데 전율이 막 이거다. 근데 너무 잘 쓰였던 것 같아요. 로엔에서 딱 적절하게. 이거 기타랑 또 잘 어울리는데 또 거기 앉아 계신 약간 좀 외계적으로 기타가 거기 있어요. 자리 좀 바꿔야 돼. 네. 그러면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아 녹대 노래 기타로. 색다르네요. 우리 그러면 대륙, 네, 엘가시아 뭐 많이 이제 또 알아봤으니까 베른 남부를 또 빼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저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게 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저희가 이제 좀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게임의 어떤 정체성을 조금 더 유저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던 저는 그런 대륙이 베른 남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른 남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베른 남부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권좌 있죠. 혼돈의 권좌 그 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우님이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바빴거든요. 일정 마치기도 되게 바빴던 상황인데 이제 정우님이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씬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그 카오스 게이트 열리는 씬까지 쭉 전부 음악을 편곡, 뭐, 일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곡 선정을 다 이제 정우님이 하시면서, 그 당시에 진짜 막, 티키타카가 엄청났죠. 그 뭐, 1번 곡 완성됐어요. 딱 주면은 듣고, 오케이, 뭐, 2번 곡 완성됐어요. 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그 편곡과 선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 8번 정도 가가지고, 용기의 노래가 딱 걸렸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지체를 했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작곡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약간 좀, 통통 튀는 뭐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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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이런 식으로 좀 작곡이 됐었고 이제 이게 멜로디를 워낙 2년 동안 유저분들이 이게 좀 늘어지는 멜로디로 좀 듣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뭐 조율하면서 결국에 이제 완성을 했고 용기의 노래가 완성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약간 좀 알턴이 빠진 것처럼 그죠? 쭉 베른 남부 뒤에 것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힘든 혼돈의
그 건자를 예,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바쁘셨잖아요. 그때 진짜 막 작업량도 엄청나셨을 텐데 그때 얘기를 한번 또 작곡가 입장에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베른 연합군 이 나오는데 그때는 태양에는 창가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베른성 멜로디를 약간 군대 느낌이 나게끔 편곡을 했었고 이제 사샤가 나올 때는 이제 아르데타인 음원이 나오고 막 순차적으로 막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부담이 됐던 음악이 용기의 노래였어요. 네. 용기의 노래는 사실 제가 쓴 멜로디가 아니고 전에 계셨던 이시근 작곡가님이 쓴 멜로디인데 부담이 엄청났죠. 용기의 노래 그렇지 않아도 좀 네. 그 멜로디만 있었는데도 인기가 많던 곡이긴 네, 했어요. 맞아요. 멜로디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메신저에서 이제 용기의 노래입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보내고 나서 갑자기 저 멀리서 듣자마자 바로 공포영화 같잖아. 공포영화니까 합장을 안 하시고 탁탁탁탁 오시더니 제자리에 딱 오셔서 이거 아니에요 이러고 다시 탁탁탁탁탁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뒷부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여서 다시 써야 되나 네. 급한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탁탁탁 가서 똑똑똑똑똑똑 소리를 되게 잘 들었네요. 그래서 디렉터님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아까 하셨던 말씀처럼 너무 끊어진다. 저는 이제 전투곡이니까 아무래도 땀땀땀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유저들이 기다리던 용기 노래는 이게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게 지금 유저분들이 들으시는 용기의 노래입니다. 탁탁탁탁 걸어가는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네요. 그 처음에 용기의 노래에 바라던 게 진짜 많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곡도 사실은 좋기는 했어요. 좋긴 했는데 왠지 용기의 노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멜로디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부르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 느낌으로 좀 오케스트라를 풀 버전으로 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베른 남부 할 때는 정원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그 미션을 그 혼돈의 권자 미션을 유저분들이 너무 예, 좋아해 주셔서 정말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좀 저희도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른 남부까지 다 했으면은 이제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다뤘죠. 뭐 이제 뭐 빠진 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곡들도 좀 뭐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연주를 좀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아마 저는 유저분들께서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곡가분들이 직접 연주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딱 한 곡만 딱 한 곡만 더 이제 연주해 볼 곡이 없을까요? 피아노 곡으로 좀 뭐 연주해 볼 만한 곡? 별빛 등대 섬. 별빛 등대 섬은 근데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재즈 버전도 저희 있지 않나요? 재즈 버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울님이 작곡 아, 편곡하셨던 곡이, 여울님이 한번. 아니에요. 왜요? 저는 너무 많이 친 것 같아요, 이제. 아, 여울님 편곡한 사람 쳐야죠. 그러면은 뭐 정은님이? 아니, 저는. 아, 왜 다들, 왜 다들 빼는 거예요? 성희님이 한번. 아, 저요? 성희님, 재즈 버전 칠 수 있어요, 혹시? 별빛 등대서? 종종 연주해보긴 했으니까. 좀 치겠다는 얘기네. 오, 알겠어요. 다른 곡들도 많은데 좋은 곡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보스, 레이드 음악 쪽 얘기 이쪽도 좀 좋은 곡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죠? 이쪽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낙원의 문부터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낙원의 문, 정은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좀 약간 서정적인 곡을 좀 더 써보려고 그랬어요. 별빛 등대선과 서정적인 곡을 또 피아니스트를 예전에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을 좀 기대를 하고 써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곡을 못 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데우는 스프도 정은님이 쓰신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는 별빛 등대선 2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작업됐던 곡이었고, 보스 곡이 하나가 배정이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낙원의 문이었는데, 딱 처음에 들으니까 와, 정말 와 소리가 듣는, 그러니까 와 소리가 나오는 곡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전투곡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전투곡을 메인으로 이제 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투곡에서 재능을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뭐 하시는 곡들이 되게 많은데, 낙원엠은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배정 받았던. 일단 낙원엠이 총 세 관문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이제 역시나 부담이 많이 됐었고. 항상 세 번째 게 마지막 게 부담이 네.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보스들이랑 싸운다 그러면 그 주간 레이드 때도 그렇고 생긴 게 되게 이렇게 나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르카디아는 제가 시나리오랑 뭐 퀘스트 문서 이런 걸 설정 문서를 읽어봤더니 문지기래요. 중립의 가디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음악이 나쁜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중립의 가디언이니까 이제 그런 나쁜 가디언들의 느낌도 주면서 동시에 우리 편인가 하는 느낌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계속 저희 화성이 계속 밝은 코드로 갔다가 어두운 코드로 갔다가 약간 중간을 의도하게 작곡을 했거든요. 곡이 미묘하긴 하잖아요. 제 첫 로스트아크 보스 곡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곡. 네. 애착이 가는 곡이 많네요. 아르카디아 성역. 아르카디아 성역 낙원의 문이 나오고 어비스레이드의 이제 아르고스를 또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 드릴게요. 아르고스는 사실 정은님 곡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정은님 곡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르고스가, 이게 아르고스가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슈로 일주일이 아마 연기됐었던, 음악도 조금 더 시간을 벌었었던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작업 넣어야 되잖아요. 음악 작업한 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최종 버전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아마 정은님도 같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아르고스가 어비스 레이드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이 정말 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최종곡이, 아 이건 진짜 어비스 레이드의 급으로는 이 음악은 좀 너무 원통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너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곡으로 가야겠지만, 이 곡은 정말 유저분들한테 이제 나가기에는 조금 이 아르고스의 위용하고, 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곡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적용을 하겠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놀랍게도 이제 그 금요일이었어요. 그게 그 얘기했던 금요일 맞죠?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 메신저가 왔어요. 딱 정은님한테 메신저가 왔어요. 아르고스를 작곡을 해왔대요. 주말에 이틀이잖아요. 이틀 동안 작곡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딱 들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게 다 들어보지 않아도 아 이거 끝났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아르고스는 정말 딱 한 대략 한 10초 정도 듣고 딱 무릎 탁 치는 거예요. 정말 10초만 딱 듣고 이거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진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컨펌. 그냥 와, 처음에 딴딴딴딴 그 멜로디 나오고 나서 빵 터질 때부터 그냥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르고스 맑음이었죠, 그게? 네. 와, 그래서 이틀 만에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때 빨리 이제 월요일 날 교체를 했죠. 수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에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유저분들이 아시는 그 아르고스 음악이 나간 건데 그 전엔 다른 음악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그때 직접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그때 얘기를 좀 드리 본인이 한번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때 이제 직전에 파프니카 마지막 던전 작업을 끝내고 잠깐 휴식기였어요. 이제 그때 이스테르 섬 기획하고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퇴근 전에 그때 계셨던 작곡가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정 씨 디렉터님이 아르고스 음악을 조금 아쉬워하시는데 한번 써볼래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은 한번 해보자. 그런 좀 부담이 편한 없었군요. 네, 왜냐하면 이미 나갈 곡은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해내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주말 이틀 출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썼던 곡이 맑음이랑 비랑 그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셨던 분이 출근을 했을 때 들려드리고 그럼 흐림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흐림은 그때 작곡가님이 되게 그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맑음의 그 스트링만 가지고 섞어서 이제 총 세 가지 곡을 만들어서 디렉터님께 들려드렸었어요. 제가 또 난리 났었잖아요. 막 와 이거다 막 이러면서 정말 충격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말인데. 네 아시겠죠? 눈치만 봐도 딱 그 충격이 시켜를 한번 뭐 꼭 10차 더 치셔도 돼요. 네, 뭐 편한 대로 더 들려주셔도 되고. 야 아르고스 한번 보겠습니다. 멜로디 정말 여기까지 끝이요? 야 진짜 시끄러워. 아유 감질나네 되게. 근데 대충 요 정도까지였던 것 같기는 해요. 요거까지는 아니었는데. 요거가 들어도 진짜 딱 초반에 임팩트가 빡 느껴지잖아요. 뒤에 어떻게 나올지도 왠지 그냥 알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좀 감질나네요. 약간, 좋아요. 요 정도만 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스 음악 얘기 때에서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아르고스까지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엘가시아. 네, 엘가시아에서 또 라우리엘 뭐 근데 엘가시아 보스 음악도 물론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라우리엘에 우리가 좀 공을 좀 많이 들였죠. 라우리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우리엘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뜻깊은 친구예요. 그래서 캐릭터도 정말 멋지고 좋은 뭐 애착이 많은 이제 캐릭터인데 라우리엘을 작곡 했을 때 또 이제 여기 현주님 저희 또 이제 현주님께서 라우리엘을 작곡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이 라우리엘 작곡했을 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라우리엘은 굉장히 조금 기존 전투나 보스랑 많이 달랐던 게 뭐 항상 악마의 힘이나 뭐 막 어두운 그렇죠. 그런 보스나 전투를 하다가 라우리엘은 신성한 힘, 뭐 빛의 힘, 그런 거에 성스러운 힘, 이런 거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딱 내야 한다는 게 제일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써서 들려드렸던 거는 뭐 여전히 좀 악마 같고 여전히 뭐 어둡고 막 이래서 맞아요. 처음에 곡이 처음에 그 샘플 곡이 왔는데 라우리엘은 악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우리엘은 악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현주님 멘탈 왔다 갔다 거리시던 터였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많은 곡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어떤 것에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클래식 곡들이 다 신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딱 두고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나온 게 어떠냐고 우리 둘한테 아마 줬죠. 네. 저희한테 갑자기 모차르트 레퀴엠을 그, 이 정도면 어떠냐고 이 정도 모차르트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그 느낌은 근데 맥은 정말 잘 찾았다고 생각해서 그거 해봅시다라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방향성이 되게 좋다고 하셔서 그 방향을 잡고 조금 곡을 클래식하게 더 이끌어 갔는데. 그게 또 작전이 잘 먹힌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좋은 진짜 선택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모차르트 얘기한 거니까 부담감이 엄청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갖고 온 곡부터 이게 임팩트가 그냥 콰이어 딱 터지자마자 와 정말 훌륭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도 아마 많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곡이고 엘가시아에서 이제 많은 유저분들한테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죠? 많이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곡입니다. 보스 막 하면 또 이제 뭐가 또 중요할까요? 군단장 레이드. 레이드. 군단장 레이드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중요하잖아요. 군단장 레이드 처음 들어갈 때 정말 많이 떨렸어요. 그죠? 뭐 정말 에스더 스킬이 잘 활용이 될지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다 처음 해보는 시도였으니까 에스더 스킬이 잘 활용이 될까? 아니면 뭐 이 처음에 나온 게 발탄이었는데 이 발탄의 이 파괴 놀이를 다들 재밌어 할까? 카운터 놀이 이런 거 재밌어 할까? 정말 처음에는 다 모든 게 떨리는 상황. 마찬가지로 발탄의 첫 음악도 뭐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르고스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정은님한테 발탄 첫 스타트를 이제 끊게 되었는데 정은님이 이제 발탄 만들었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탄도 역시나 부담이 많이 됐다. 항상 부담이 됐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군단장 레이드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른남부에서 카오스 게이트가 열리고 네, 발탄. 첫 군단장의 그 위엄 이런 거를 전달을 해드렸어야 됐었는데 근데 동시에 발탄이 사실 군단장들 중에서는 최약체예요. 그래서 아, 위험은 있는데 최약체를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정은 멜로디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또 이제 무슨 좋은 곡 하면 이제 멜로디가 확 와닿는 곡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멜로디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외적인 것들에서 발탄의 분위기를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곡이 이제 리듬이나 이제 샘여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발탄이 사실 힘만으로 군단장이 된 어떻게 보면 맞아요. 되게 네. 호전적인 무식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그 동그란 곳에 세워놓고 소환을 하고 이제 같이 싸워봤는데 막 이런 네, 화가 나가지고 내려치는 모션이 되게 많아서 음악도 정말 단순하게 쾅쾅 하고 내려치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지형이 파괴되면서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도 되게 촘촘히 줄여간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곡에서도 이런 의도들이 유저분들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압박감 같은 것들을 곡을 통해서도 이제 이서 게임이 종합 예술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그게 모든 게 하나가 어우러져서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선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잘 완성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같이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내부에서 뭐가 있었냐면 군단장 레이드 할 때는 뭐 발탄 팀이 있고. 뭐 비아키스 팀이 있고 계속 팀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탄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옆에 팀 발탄은 잘 됐대 이거죠. 그러니까 발탄 음악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이 여울님한테 넘어왔어요. 여울님한테 넘어와서 여울님이 이제 비아키스 작업을 하셨는데 비아키스는 어떠셨나요? 비아키스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발탄도 음악이 되게 좋아서 그런 부담도 있었고 비아키스의
이 페이즈의 그 뭔가 매혹적이고 유혹하고 뭔가 이제 섹시한 그런 느낌을 되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약간 조금 되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죠. 머리도 막 네. 풀리고 막 처음에 그때는 이제 비아캐스 나오기 전 다들 이렇게 머리 묶은 상태로만 기억하니까. 근데 이제 3페이지에 넘어가기 전에 연출에서 이렇게 머리를 확 풀어헤치면서 비아캐스가 되게 화를 많이 내고 뭔가 분노하고 웅장하고 되게 스피디한 전투로 이렇게 확 바뀌면서 그때 음악을 조금 이런 환하고 좀 빠르고 이런 느낌을 좀 굉장히 고음의 콰이어로 이렇게 막 맞아요. 합창단이 막 이렇게 화를 내듯이 노래하는 느낌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콘서트에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이 군단장 레이드 시리즈도 콘서트에서 이제 아마 선보일 텐데 콰이어 합창하시는 분들이 꽤 어려운 곡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실 원곡 때는 컴퓨터가 해줬으니까 그게 괜찮았는데 이제 실제로 합창단이 해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빠르고 높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네. 되기도 하고 아마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실 거라서 네. 부채기만 얘기해볼게요. 연습을 많이 해주실 거라서 아마 아, 잘 돼야 될 텐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키스의 폭탄은 그래서 다시 정우님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정우님이 쿠쿠세이튼을 또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핑퐁 핑퐁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아 이제 두 개가 또 음악적으로도 또 계속 또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쿠쿠세이튼으로 넘어왔는데 쿠쿠세이튼은 사실 결이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결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캐릭터 자체가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로 이제 보이는데 쿠쿠세이튼 넘어온 폭탄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군단장 레이드 뭐 그 분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렉터님이 저랑 여울님을 부르셔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사운드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디렉터님이 비아키스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쿠쿠세이튼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막 길게 얘기를 안 하시고 재즈 합시다. 재즈 합시다. 네, 이번엔 재즈 합시다. 잘할 수 있으시죠? 부담을 딱 던지시고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아, 그냥 재즈 합시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재즈 전공이 아니고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재즈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비아키스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재즈 음악만 계속 듣고 이제 전투 기획팀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이 컨셉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냐 했더니 이제 흔쾌히 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 역시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유저라면은 아 물론 괴롭겠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투 기획자분도 되게 신나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아, 신나했어요 그때. 네. 이제 3페이지가 끝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까지. 가짜 끌려. 네. 그래서 음악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나도 이분들처럼 한번 즐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좀 가볍게 가보자. 재즈 합시다 하고 가셨으니까 오케이 재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우리 그 쿠쿠세이튼 키워드가 다 이제 저녁에 뿌렸던 키워드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얄밉게 할 거. 네.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세터보다 얄밉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세터보다는 얄미워야 됩니다. 얄밉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가짜 클리어도 집어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 작업자분들이 진짜 얄밉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또 음악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저도 그 키워드를 봤거든요. 네, 기획문서에서 네. 세토보다 얄미울 것. 세토보다 얄미울 네. 것이라고 써놨어요. 네. 제가 우연히 또 세토 전투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그럼 음악도 세토보다 얄미워야겠다. 네. 네. 그래서 그 세토 전투곡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인트로에서 세토보다 더 신나게 음악을 만들고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기소 음악이었는데요. 보통 대기소 음악은 좀 이렇게 군단장을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긴장되는 장소로 묘사가 됐는데 맵을 보니까 무대 뒤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분들을 좀 약올려 볼까? 아 클리어 어렵죠? 힐템을 깨달아보는 거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약올리는 분위기의 음악을 배치했습니다. 아주 그 의도대로 잘 나온 좋아해 주셨죠? 맞아요. 그 우리 로아온 인터에서도 쿠쿠세텐 곡 재즈 버전 다 이제 연주 한번 했었잖아요. 잘 하시더라고요 연주들. 네. 재즈까지 이제 잘 했는데 폭탄이 또 여울님한테 넘어갔죠. 아 브레이슈드 기대도 정말 많이 받았던 레이드고 저희가 좀 스케일을 지금 보면 이제 좀 너무 과욕부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레이드 여기서 이제 배운 것도 많은 이제 그런 레이드인데 부담이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받았을 때 계속 군단장은 잘 나가고 하면서 넘어왔을 텐데 여울님이 근데 아브레슈드 받아가지고 진행하신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레슈드는 사실 이제 혼자 모든 던전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혼자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했던 부분인데 그 마지막 관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디렉터님께서 유행어처럼 네. 부르셔서 이제 그때 이런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인데 이제 이번엔 오페라를 하자 이렇게 아 밑도 끝도 없이 네 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번엔 오페라구나 그래서 아 이번엔 오페라구나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아브렐슈드라는 캐릭터에는 이제 몽환의 궁전에서 던 오브 아크라시아 음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저 브라이언 타일러의 이제 멋있는 원곡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최종 전투에는 이제 소프라노 버전으로 이렇게 멋있게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전투에서 오페라 버전으로 이렇게 합창단이 네, 이렇게 되면 편곡이 너무 좋죠.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저희 디렉터님께서 가사를 써주셔서 이제 그거를 웨스트 팀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주신 거를 보면서 네. 별 얘기 안 했어요. 오페라를 하자 뭐 이제 그때 이제 또 오페라를 처음에 이제 저도 오페라를 요청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나올까 정말 걱정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오페라의 요령 정도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도 네. 있네요. 네. 부담을 안 주려고 부담 갖지 마라.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오페라의 요령 정도만 나오면 제가 이제 이게 원래는 몽환의 아스텔지어잖아요. 근데 유저분들이 계속 찬미하라 찬미하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곡 제목이 이제 찬미하라 같아요. 그 나중에 곡 올릴 때도 그래서 유저 피셜 찬미 버전이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아 너무 곡 자체를 너무 그렇죠. 너무 잘 썼어요. 편곡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소프라노 활용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잘. 김상덕님이 네 김상덕 이번에 소프라노 콘서트에 오시죠? 네 너무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다들 막 그 김성동님 부르는 것도 김현신 성우님이 또 찰지잖아요. 찬미하라 했다 이 하는 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좋은 이제 분위기를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레슈드까지 정말 훌륭하게 이제 딱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칸의 작업을 일리아칸 작업은 현주님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또 음악적 폭탄이 글로 넘어갔는데 일리아칸이 이제 뭐 여름 지나기 전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일리아칸 음악은 어떻게 또 작업을 해주실 건지 유저분들에게 한 말씀 미리 스포일러 해주세요. 네. 아브레슈드 뒤에 일리아칸이어서 일단 최대한 열심히 또 이번에도 좋은 곡으로 한번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뭐 기대 많이,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카멘일 수도 있어요. 합심해서 카멘도 멋지게 완성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군단장 레이드가 워낙 우리도 재밌게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 곡은 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대부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메인 테마들 메인 테마? 네, 더노브 아크라시아나 봉부야지나 이런 음악들 아 그렇죠 아 제가 가장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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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깜빡했네요 작업을 그때 아마 저랑 용우님이 네. 같이 브라이언 타일러랑 작업을 했어서 여기서 이제 브라이언 타일러랑 작업에 참여하신 분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존경하는 작곡가님인데 아 브라이언 타일러요? 네 아. 어떻게 브라이언 타일러라는 작곡가와 협업을 결정하시게 된 건지 아 어떻게 궁금해. 의뢰를 했냐 네. 유명하신 작곡가 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갔다 왔었고 일본에서도 두 분을 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정말 이름만 되면은 알만한 이제 곡들을 작곡하셨던 분들을 게임 음악 쪽도 뭐 레전드 분들도 만나시고 막 만나고 이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누구누구의 뭐 누가 우리 뭐 로스트아크 음악을 해줬다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홍보를 위해서 작곡가들을 의뢰하려고 찾아갔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곡가님들을 만났을 때 늘 요청했던 거 저희의 피드백을 받아주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곡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브라이언 타일러는 되게 그 유연한 사람이에요 브라이언 타일러는 위대한 작곡가 대작곡 그때 이제 한참 어벤져스가 크게 성공하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만이나 이런 뭐 그런 거만함 이런 것들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많은 설명들을 해줬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다른 분들은 게임에 대해서 우리 게임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고 뭐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브라이언 타일러는 정말 많이 이 게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게임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의 철학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제 철학 이 게임을 만든 철학이 어떤 건지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브라이언 타일러가 이제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죠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정,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곡이 좀 저희 방향과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브라이언 타일러가 괜찮대요 러브 잇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아마 피드백 할 일 별로 없을 거다 라고 이제 되게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제가 제 곡이 그렇게 뭐 피드백을 많이 할 일이 없을 거고 딴 데서도 그렇게 큰 피드백을 안 받아봤대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되게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로 뭐 본보야지 같은 거 제일 맨 처음 의뢰드린 게 본보야지였는데 딱 듣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뭐 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이거다 이걸 서버 그냥 처음 화면에 뭐 물론 끼룩끼룩 같이 뜨긴 했지만 거기에다 넣으면 딱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맨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나왔던 저니스 엔드 그래서 본보야지로 시작해서 저니스 엔드 시작과 끝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다 브라이언 타일러한테 맡겼었죠 정말 훌륭한 작곡가고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하고 겸손하고 뭐 저희한테 정말 큰 선물을 준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하고는 좀 오래 같이 알고 지내고 싶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 제가 또 게임을 만약에 또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곡을 유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Sweet Dreams My Dear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곡이 엘가시아의 이제 주제곡으로 사용을 해서 이 한 단원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저분들에게 많은 또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곡이었는데 유저분들한테 지금 이 음원도 발매가 됐고 유저분들한테 이 곡이 너무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개무량하고 마음이
되게 좋다,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이 예쁜 곡을 또 우리 여울님께서 저랑 벌써 이제 로맨틱 웨폰 또 창미하라 세 번째로 이제 작사 작곡을 같이 또 이제 했던 곡이었는데요. 의미가 많이 남다랐고 직접 이제 그 여울님께서 Sweet Dreams My Dear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은 이제 처음에 저희 디렉터님께서 딱 지금의 가사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먼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러프하게 작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편지 같이 이렇게 써주신 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와닿고 가장 중요하게 잘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 그 항상 로아온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너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했던 이제 꿈꾸라고 하셨던 말씀이셨거든요. 네. 그 전에 디렉터님께서 은퇴를 하시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최대한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사를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 곡을 통해서 이제 베아트리스의 시선에서도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인게임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되니까 인게임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유저분들 사실 뭐 우리 유저분들 알잖아요 다들 우리 얼마나 응원 많이 해주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유저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를 적었는데 꿈꾸라는 말이 뭐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 많이 못 들어보고 또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은 분들이 뭐 게임을 꼭 하든 안 하든 이런 걸 떠나 저희 게임을 즐겨주시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 어떤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선택하면서 좀 자유라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작은 생각으로 썼는데 여울님이 그 가사를 너무 예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진짜 너무 여울님한테 너무 감사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래? 어떡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고,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소영님이 그 콘서트에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스케줄이, 그때 그 섭외를 이미 할 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좀 겹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겹쳐있던 상황 때문에 좀 못 빼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뭐 내일만 할 게 아니고, 또 계속해서 로스타크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좋은 곡들이 또 계속 쌓여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또 오실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계속 쌓이는 곡들은 계속 유저분들한테 또 새로운 노래가 계속 첨가되면서 유저분들에게 또 많은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Sweet Dreams My Dear 얘기 괜히 했나? 이 곡을 얘기를 안 하고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일단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잘 한 거잖아요. 여울님이 또 좋은 곡을 써주고 소양님이 또 워낙 훌륭한 우리 그 얘기하지 말고 소양님 그 녹음 갔던 얘기 한번 해보죠. 아,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정말 성공한 덕후가 됐던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중학생 때부터 소양님 그 테이프를 되게 많이 늘어지게까지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네, 중학생 때 소양님 그래서 이제
곡 쓸 때 처음부터 맞아요. 네. 소양 네. 모아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소양님 꼭 하자 네. 그러고 썼죠. 처음부터 제 소양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했던 건데 녹음실에 가자마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되게 많았는데 맞아. 그냥 첫 소절 듣고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Can you, 그러니까 영어 버전부터 네. 했었는데 Can you 딱 나오자마자 둘이 이러고 그냥 눈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냥 막 그 뭐라고 해야 돼? 행복사? 막 그런 표정으로 아 정말 그 정말 프로 중에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훌륭하게 또 이제 노래를 또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또 훌륭한 가수와 함께 훌륭한 곡과 함께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이 아마 콘서트일 텐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콘서트도 기대해 주시고 또 여기 이런 위대한 작곡가 분들께서 저희의 음악 세계를 이제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오셨으니까 또 마무리로 또 인사 유저분들한테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또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리부터 한번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목을 좀 가다듬고 자 그러면 네. 현준님부터 합시다. 현준님부터 네. 저희 모두 다 진짜 재밌게 진짜 스토리에 다 몰입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내놓는 것마다 다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써서 또 더 좋은 게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성인 들어와서 느낀 게 유저분들께서 음악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해서 또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저분들이 이제 음악이랑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열심히 다들 일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음악이 굉장히 이제 후반부에 작업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칭찬과 이제 격려들을 이제 다 몰아서 한 번에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희 작곡가분들 아마 만나 뵈셨을 텐데 이제 만나보시니까 되게 훌륭한 작업자들이시죠? 훌륭한 작곡가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여울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게임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로스트아크 팀은 이렇게 다 진심을 가지고 또 여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음악이 또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또 이런 뭐 콘서트도 하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지만 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요. 누군가는 드러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조용히 묵묵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져서 로스트아크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곡가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진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많은 저희 로스트아크 동료 여러분들 뭐 많은 팀에서 협업을 해주고 계신 수많은 우리 스마일게이트 RPG의 좋은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종합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격려를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신 격려 그리고 응원이 저희를 이렇게 춤추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료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또 신이 나가지고 이런 진심을 담아가지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로스트아크는 정말 멋진 종합예술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은 한 요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내일 콘서트 꼭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콘서트에서 좋은 추억들을 또 한 번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음악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